야외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오늘 한가정에 이 채뜨기하고 뜯으면서 잠시 그 옆에 쑥도 조금 있길래 쑥도 조금 넣고 요 엄나무 순도 요 사포닌하고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엄나무순하고 같이 이래 지금 삶고 있습니다. 이래 팍 이래 팔팔 끓으면은 중불로 약하게 해가지고 은근하게 한 30분 정도 뜸 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안도 하고 머리도 감고 이래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영양덩어리인 새뜨기 그 다음에 우리 피부에 좋은 쑥또 엄나무 순, 새순 다이참 귀한 약재들입니다. 지금 이래가지고 이제 머리도 감고 할 겁니다. 그리고 새뜨기 이거는 우리가 여름 때 자외선이라든지 이렇게 피부가 타고 이럴 적에 굉장히 좋습니다. 찌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얼굴에 발라주면은 뭐 기미, 잡티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또 피부 진정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안 찍고 이렇게 푹 삶아가지고 그래 이제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이러려고 합니다. 또 한번 해보고 얼마나 또 좋은지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보기만 봐도 이 흰머리도 없어질 것 같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안 보입니까? 자, 이제 팔팔 끓어가지고 냄비에서 소리 들리시죠? 다 됐다고 합니다. 향이 약향이 참 좋습니다. 쑥 올려놨더만 쑥향도 확 나고 독특합니다. 이 향이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이렇습니다. 꼭 보약 같습니다. 보약 먹어도 될것 같은데 오늘은 피부에 양보하겠습니다. 자, 이래가지고 약간 식으면은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이러면 정말 좋습니다. 다음에 꼭 한번 해보십시오.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.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